이어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께서 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사, 동쪽 하늘 넘어 해와 달이 함께 보이더니 이상하리 많지 무덥던 날이다 싶었습니다. 푸른 허공을 눈에 담아도 마음이 헛헛하였습니다. 이튿날 월음당 해룡 대종사님의 원적 조문을 접하니 천지의 시운이 종문에 닿은 기별이었구나 마른 눈물로 한탄하였습니다. 지난달 노구를 이끌고 수국사에 들러 일초 대화상께서 남기신 비문을 일일이 짚어보셨다는 소식에 조만간 인사를 올리리라 다짐했건만 잠시 결을 쫓아주지 않으시고 이 생을 내려놓으시는 무상의 도리를 일러주는 듯합니다. 월음당 해룡 대종사님, 한평생 종단의 숙원 역경에 헌신한 보살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글대장경 318책을 완간하시고는 한글만 알면 누구라도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굳이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지요. 대종사님이 열었던 불교 전문통신강원은 대중화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후학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잠을 줄여가며 하나하나 녹음하는 번잡함과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 시절 대종사님의 통신강을 듣지 않은 스님들이 없었습니다. 운학산문에는 능엄의 학림을 열어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가르침을 청하는 곳이라면 천리 만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대강백의 원력행과 진면목이란 그러한 것이라고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화엄종주 월음당 해룡 대종사님, 아직도 대종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선연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불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던 노장의 일구 장군죽비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을 직접 뵐 수는 없으나 일평생 남기신 가르침은 현연하여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 후학들은 대종사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묵묵히 일념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연법이 두루하고 불문이 창성한 길에서 환히 자격한 모습으로 다시 대종사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생 마지막 길 저희 정례와 공양 받으시고 속한 사바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근영입니다.